춥다 더웁다 말도 없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인순 할머니의 남편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올 때마다 남편처럼 봉분을 살포시 안아드리는 인순 할머니. 어느덧 장임 할머니가 조용히 사돈 곁으로 오시네요. 아니 사돈이라 또 기가 막힌 게 왜 사돈도? 예? 나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늘 그렇듯이 그림자처럼 사돈을 따라하시는가 싶었는데. 응, 하지 마. 울면 못 써. 사돈 누른을 보고 울면 걔가 잘 기시다고 해야지. 울기를 잘해서. 말도 못하고 어이, 서럽게 흐느끼십니다. 나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응? 정작 울 사람은 담담한데 수도꼭지 터진 듯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장임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 언니, 왜 눈물이 나세요? 조심해. 하여튼 이로 생각을 할게. 그 마음이 똑같이요. 남편을 잃고 슬퍼했을 사돈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셨나 봅니다. 야, 우리 정언니 할머니 만나서 이렇게 같이 그냥 의지하고 살으니까 좋아요. 눈물 안 나와 이제. 우리도 건강하게 잘 살다가 따라갑시다 이제. 그러죠. 돌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석 달을 내려오셨다는 인순 할머니. 사돈보다 앞서 남편을 여의신 장임 할머니가 그 마음을 더 잘 아실 테지요. 돌아보면 찰나처럼 흘러간 세월. 이제 남은 건 저무는 황혼길뿐이라고 해도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함께 걸어갈 사돈이 곁에 있기에 그 길이 결코 쓸쓸하지도 슬프지도 않으신 두 할머니십니다. 두 할머니께서 버스 정류장에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읍내에 나가시려나 봅니다. 언제나 사돈부터 챙기고 나서야 차에 오르시는 인순 할머니.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공주 시내를 거니시는 두 분.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장임 할머니께서 병원에 가시는 날입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시는 장임 할머니. 예전에는 엄마 아버지밖에 못 하시더니 지금은 점심 때 뭐 드셨어요? 먹은 것은요, 저 오늘 그렇게 잘 먹고, 네. 막 우리 애기들이랑 좋고, 네. 옛날 같다니 지금 잘하고 그래라. 네. 이게 뭐죠? 주고, 이거 저, 볼펜이란 두 글자가 나올 듯말 듯,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100개 온 것도 좋고, 그러지. 따로 해보세요, 볼펜.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해주고 다녀, 갔는데 모르게 그래. 그냥 이런 말은 뭐, 아이고, 뭐, 어떻게 야. 그런 건 잘하는데, 자손들 이름 같은 거, 나이 같은 거 그런 것만은 잘 못해요. 며칠 후에 이제 언어중추 쪽에도 손상이 와서 이제 약간 말을 표현하는 통로 거기 이상이 왔어요. 언어장애는 자꾸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하고 그게 재활치료하고 비슷한 원리로 그 같이 두 분이 같이 사시면서 돌봐주고 형제같이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진료가 끝나고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장임 할머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십니다. 사돈이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인순 할머니께서는 약국을 찾으셨습니다. 어머님 드시는 약은? 몸도 말도 불편한 사돈이니 약을 타거나 은행 업무를 보는 건 인순 할머니의 몫. 비서 역할에도 이골이 나신 것 같네요. 나온 김에 장까지 보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이제 처판이에요. 잘하세요. 한시라도 곁에 없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웬일로 무사통과. 사돈의 노고를 잘 아는 장임 할머니십니다. 며칠 후 까치가 계속 울어대는 걸 보니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봅니다. 온다. 저거 와줘. 온다. 온다. 아니나 다를까. 아야, 저 엄니 저거 겁나 있어줘. 오늘 가봐. 저거 있어. 자식들이 나타났다는 제보에 서둘러 나가 보시는 인순 할머니. 저 물어봤어. 서진아. 증손녀 서진이가 찾아왔네요. 친손녀라도 온 것처럼 들뜬 장임 할머니. 둘째 아들 다현 씨 가족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설을 앞두고 인순 할머니의 자식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어메. 어머니. 어메. 미국서 보내줘. 외국인 손님까지 오셨네요. 어머니 컬트. 이름 컬트. 사내를 빨리 해넘어가야지. 빨리 해넘어가야지. 서둘러 성묘부터 가는 가족들. 또 갔다 오시죠. 나 우리 올게. 나 갔다 올게. 자식들에게 사돈을 양보하시려나 봅니다. 아들들의 호의를 받으며 산을 오르는 인순 할머니. 수술한 다리는 돌아보고 안 왔는데 조금 그래도 많이 고생이. 아이고. 저도 반대쪽은 괜찮고요. 수술 안 한 데는. 순대는. 슬하의 삼남 이녀가 모두 일가를 이루고 이미 손자까지 본 터라 온 가족을 다 모아놓으니 한 부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 모두 타지에서 기반을 잡고 사는 인순 할머니의 자식들. 한때 어머니를 모셔가려고도 했지만 한사코 사양하셨던 인순 할머니. 그리운 남편의 곁을 차마 떠날 수 없어서입니다. 한편 집에 홀로 남은 장임 할머니는 대식구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이시네요. 장임 할머니는 인순 할머니의 자식들에게도 어머니 같은 존재십니다. 아유, 건강하게 잘 계셨어요. 그래? 그렇죠. 내가 하셨지라 보고 싶은 게 오셨는 게 좋아서 죽겠어. 예. 너무 건강해지셔서 너무 좋아요. 참아노 그래. 참아노. 예. 내가 우렴이하고 나하고 제일 똑같죠. 감사합니다. 손자 우창 씨가 친구를 할머니께 소개합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똑같이 저를 해야지. 한국식으로. 한번.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그저 신기하신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핸드? 핸드? 나름 신식 할머니입니다. Why I came and did exchange is like to learn new cultures and see new things. And so to be able to be invited to your to do this means a lot to me. Okay. 외국인과 대화를 다 하다니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세 아들들과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시는 두 할머니. 식사는 요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지내야 저기 밥도 한 다섯 가지는 넣어. 현미쌀, 보리쌀. 정정하시긴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어머니 걱정이 끊이질 않았던 자식들. 그래도 사돈이 함께 계셔서 마음을 놓습니다. 뭐 응? 막 싸우고 그러셨잖아. 응? 아니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응?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셨잖아. 응?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더 누그러졌지. 이제 처음보다는. 지금은 엄니하고 나하고 똑같죠. 그런데 항상 보고만 사퍼. 두 분이 서로 이제 의견도 많이 맞고 이제 그러시죠. 어려운 관계잖아요. 사돈지간이 참 어려운 관계인데 이렇게 잘 사시면 괜찮은데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면 그러면 이제 또 시어머니 되는데 여동생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등 돌려갖고 어머니랑 등 돌려서 그냥 떠나신다고 하면 사실 그런 이제 가족 관계가 상당히 조금 난처한 점이 생기.